자, 페이지 225페이지죠? 아, 24번 문제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수업이네요. 24번. 갑을병은 X토지를 각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해가란 설명으로 옳은 거죠. 1번. 을이 X토지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을의 지분은 갑병에게 균등한 비율로 귀속한다. X입니다. 자, 지분의 비율로 귀속하게 되는데, 갑의 지분은 2분의 1이고, 병의 지분은 4분의 1이니까 균등하지 않죠. 따라서 1번은 X가 되네요. 2번. 당사자 간에 특약이 없는 경우, 갑은 단독으로 X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자,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공유물에 관한 관리행위로서 지분의 과반수가 필요한데, 갑의 지분은 2분의 1이죠. 반수입니다. 과반수가 아니네요. 3번. 갑을은 X토지에 대한 관리 방법으로 X토지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X입니다.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변경행위입니다. 처분 변경행위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4번도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병이 갑을과 협의 없이 X토지를 베타주로 독점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을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 X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공유자 중 1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과반수 미달의 소수 지분권자는 단독으로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변경된 판례 입장이므로 5번도 X가 되는 거죠. 자, 옳은 것은 4번인데, 4번. 갑을병이 X토지의 관리가 난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특정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물론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4번입니다. 작년도 시험 문제인데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네요. 25번. 공동 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일단,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지만,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분할 특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물론, 갱신할 수가 있을 테니까, 1번. 공유물 분할 금지의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1번. 합의물의 처분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2번도 X가 되고요. 비법인 사단의 소유 형태는 총유고,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 특히 보존행위도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되므로 3번도 X가 되는 거죠. 또 4번, 합유 지분은 뭐 되지 않죠? 상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도 뭐죠? X가 되고요. 5번이죠. 자,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거든요. 따라서 공유자 1인이 그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이 저당권은 지분에 설정된 저당권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만 설정되는 거지만, 공유물, 그 토지에 대해서는 전부에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분할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는 지분은 X가 되고요. 여전히 공유물 전부에 계속 지분의 비율로 저당권이 미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26번입니다. 갑과 을은 X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해요. 일단 구분소유적 공유라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분리해서 소유하고 있지만 등기는 갑과 을이 공유로 등기하고 있으면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하고요. 구분소유적 공유의 결론은 뭐죠? 대내적으로는 갑을 지들끼리는 분리된 땅, 별개의 땅이고 대외적으로는 제3자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땅,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1번 갑과 을끼리는 이미 분리된 땅, 별개의 땅이니까 갑과 을은 자신들의 특정 구분 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게 되고요. 2번, 갑과 을끼리는 이미 분리된 땅이니까 갑의 특정 구분 부분에 대한 을의 방해 행위에 대해 갑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도 맞는 지문이 되겠죠. 다만 대외적으로는 공유입니다. 따라서 4번, 정이 경매를 통해 을의 지분을 취득했다면 정에 대해서는 공유이기 때문에 갑정 사이의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지문이 되고요. 5번, 갑이 자신의 특정
특정 구분 부분에 Y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한 경우죠. 그러면 땅도 갑의 것이고 건물도 갑의 것인데, 을이 강제 경매를 통해 갑의 지분을 취득했다면,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바뀐 거죠. 그러면 같았다가 달라졌기 때문에 갑은 Y 건물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갑과 을두 사람끼리는 별개의 토지인 겁니다. 그러면 답은 뭐냐면 3번이 되는데, 3번. 을의 특정 구분 부분에 대한 병의 방해 행위에 대하여, 병에 대해서는 공유인 거죠. 따라서 갑도 을도 단독의 병에 대해서 방해 배제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갑은 병에게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27번이죠. 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거죠. 소유권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면 공동 소유고, 공동 소유의 종류는 공유, 합유, 총유가 있는 거죠. 근데 소유권이 아닌 기타 재산권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면 준공동 소유라고 하고요. 준공유, 준총유, 준합유, 요세 가지가 있는 거죠. 따라서 저당권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준 공동 소유고 준 공유겠죠. 원칙적으로. 따라서 2번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 부분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면 하나의 근저당권을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준 공동 소유고 물론 법인 아닌 사단도 아니고 조합도 아니기 때문에 준 공유겠죠. 그들의 해당 근저당권을 준 공유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자, 28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을에게 매도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을에게 Y 부분의 면적비례 상응하는 공유 지분 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고. 이게 뭐죠? 구분소유적 공유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미 갑과 을끼리 이미 분리된 땅이죠. 별개의 땅인 거죠. 이미 분리된 땅이니까 1번. 을은 갑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옳은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1번입니다. 다시 말하면, 갑과 을끼리는 이미 분리된 땅이니까 공유물 분할을 이미 청구할 수가 없겠죠. 옳은 것은 1번이죠. 나머지는 보시기 바라고, 4번 같은 거 보시면, 을이 Y 부분이 아닌 갑 소유 부분의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신축할 때부터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니까 법정지상권이 형립될 수는 없을 것이고요. 4번도 X가 되네요. 답은 뭐죠? 1번입니다. 29번입니다.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이 답인데, 합유 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자신 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한 등기다. X고 결론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지문 보시면 합유 지분은 뭐 되지 않죠? 상속되지 않으므로 합유 중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합의물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 합유로 귀속된다. 맞는 지문이고 이유는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요 문제 답은 1번이 되네요. 자, 이제 용익 물권해 가지고 이제 지상권으로 왔습니다. 자, 먼저 필수 기본 문제인데 1번에서 상권이 아니라 지상권이겠죠? 지자가 빠졌네요. 지상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지상권은 토지 사용권인데 토지에 설정할 수 있거든요. 물론 한 필지 토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기 때문에 2번 한 필의 토지 일부에는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2번 문제입니다. 법정 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일단 지상권이든 법정 지상권이든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거든요. 따라서 법정 지상권도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나 특약으로 법정 지상권 성립을 배제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1번. 법정 지상권의 성립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일단 지상권의 1번 최장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무제한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도 유효하죠. 그다음에 최단 기간은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30년, 일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15년,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5년, 최단 기간이 보장이 되고요. 따라서 만약에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30년짜리가 될 수도 있고, 15년짜리가 될 수도 있고, 5년짜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2번. 지상권의 존속 기간이 약정이 없으면 무기한으로 존속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다음 중 타당하지 않은 경우. 자, 일단 지상권자가 행사하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지상권 설정자는 거부할 수 없는 거죠. 법원도 팔지 마라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지상권자가 지상물의 매도를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매매부를 결정한다. X죠. 물론 지상권 설정자가 행사하는 지상권자에 대한 지상물 매수청구권도 형성권이기 때문에 지상권자는 지상권 설정자의 지상물 매수청구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가 없거든요. 거부할 수 없으니까 법원이 그 매매부를 결정할 수도 없는 거고에 따라서 타당하다는 것은 5번이 되는 거죠. 5번 문제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죠. 자, 구분지상권이라는 건 뭔가요? 구분지상권이라는 것은 땅속의 특정층, 공중의 특정층에 설정하는 토지 사용권을 우리가 구분지상권이라고 하고요. 조심할 것은 구분지상권의 목적에서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할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1번,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6번입니다. 법정 지상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이에요. 그래서 을이 요건을 갖추어서 토지 사용권인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따라서 을은 등기 없이 이미 법정 지상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만약에 토지 소유권이 정에게 양도가 되더라도 을은 등기 없는 법정 지상권을 가지고 새로운 토지 소유자인 정에게도 뭐할수 있는 거죠? 대항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을이 건물을 팔고 건물을 이전 등기를 해줘서 병이 새로운 건물의 소유자가 됐어요. 이랬을 때 첫째, 요 병이 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느냐? 취득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을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지만 등기 없이 취득한 이 법정 지상권을 양도 넘겨주려면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민법 187조의 단서에 나와 있는 규정이죠. 따라서 을은 병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아직 지상권은 취득할 수가 없는데 조심할 것은 그래도 건물을 병이 철거당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병이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을이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또 병은 을을 대리해서 갑 등에게 지상권 설정 청구가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인 거죠. 그럼 2번을 보시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제3자는 건물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그럼 이 제3자 병은 지상권이 없죠. 그래도 건물을 철거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건물 양수인을 상대로 그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이다. X가 되고요. 답은 먼저 2번이 되는 거죠. 다만 3번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는 그 대지를 점유 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진다.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3번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7번 문제입니다. 구분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3번이 답이죠. 왜요? 구분지상권의 목적에서 수목은 제외되죠. 다시 말하면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구분지상권은 설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번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 및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설정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8번입니다.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 일단 이 부분도 판례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판례에 따른다면 판례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변경된 판례에 따른다면 이거는 뭐죠? 정답이 없음입니다. 그러니까 4번이 아니라 정답 없음으로 바꿔주시고, 이유는 우리 대부분이 판례를 변경이기 때문인 거죠. 4번을 보시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X에 과거에는 지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시했는데 최근에 판례 변경을 통해서 지료를 줘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고요. 두 가지 판례를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는데, 첫째, 분묘기지권을 취득 시효한 경우에는 청구 시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분묘기지권을 뭐 했습니까? 취득시효했습니다. 취득시효했고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했다면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판례를 변경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하실 것은 분묘가 존재하는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 처리에 관한 특약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이때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이것도 최근에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취득시효의 경우에는 청구하면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되고요. 매매로 인해서 토지를 양수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이 발생하게 된 경우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조금 시기가 다르니까 좀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고요. 요두 가지 변경된 판례 때문에 올해도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고, 현재 판례에 따르는 8번은 정답 없음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적중 심한 문제를 볼게요. 1번. 갑이 그가 소유하는 X 토지에 대해 을과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1번. 갑은 을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이라도 을의 승낙이 없으면 X 토지의 지하 부분에 대해 제3자를 위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자, 그리고 구분지상권에 대해서 항상 조심해야 될건 첫째,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가 없다. 두 번째,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거든요. 따라서 요 토지에는 지상권자인 을이 있기 때문에 을의 승낙, 을의 동의가 있어야 구분지상권 설정이 가능하므로 1번이 옳은 질문이고 1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을은 뭐할수 없습니까? 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번도 뭐죠? X가 되고요. 3번, 지상권은 직접 지배권입니다. 따라서 지상권자 알아서 수리하고 사용 수익해야 되므로 지상권 설정자에게는 보수해줄 의무가 없고요.
지상권자는 퓨르비 상한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3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갑을 간에 을은 X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지 않는다는 특약, 무효입니다. 자, 우리가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가 있고요. 지상권적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다는 이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도 뭐할수 없어요? 배제할 수가 없고. 따라서 임대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4번도 뭐죠? X가 되죠. 또 5번, 자유롭게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지상권의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인 지상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5번도 X가 됩니다. 2번입니다. 을은 갑의 X 토지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으므로 1번은 뭐죠? X가 되고요. 2번, X 토지를 양수한 자죠? 지상권 존속 중에 을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왜냐하면 지상권은 물권이죠. 절대권이죠. 따라서 새로운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2번이 맞는 지문이고 2번이 답인 거죠. 3번 X입니다. 왜냐하면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하기 위해서는 2년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아야 되고요. 또 4번 지상권자에게는 존속 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 갱신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4번도 X가 되고요. 5번 지상권의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이 되기 때문에 5번도 X가 되는 거죠. 자,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갑의 건물을 철거를 거절할 수 없는 경우죠. 만약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된다면 건물의 철거를 거절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건물의 철거를 거절할 수 없는 경우라는 말은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자, 이번에 보시면 을 소유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건물에 설정된, 2번은 저당권이 실행되어 갑이 건물을 경락받고 경락대금을 완납했다면 건물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기 때문에 건물의 철거를 거절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러한 2번과 같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1번. 갑 소유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갑이 건물을 축조했다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고요. 따라서 건물의 철거를 거절할 수가 없겠죠. 저당권이 실행되어 을이 토지를 경락받고 경락대를 완납한 경우 답이 1번이 되는 거죠. 자, 4번입니다. A 소유 X 토지와 그 지상의 Y 건물 중 Y 건물에 관하여 경매가 이루어져 있죠. B 소유가 되었고, B는 이 건물을 C에게 매매한 후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다. 지상권에 관하여는 아무런 등기도 없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아이고, 지웠네요. 자, 이런 거죠. 지금 땅은 여전히 A 소유지만 건물은 B 소유로 바뀌었죠. B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게 됐고요. 물론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B는 뭐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상태에서 B가 자신의 건물을 C에게 양도를 했다면 양수인 C는 법정 지상권을 아직 취득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못하지만 건물을 철거당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B가 법정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요. C는 B를 대의해서 A 등의 법정 지상권의 설정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니까요. 따라 옳은 것은 2번. C는 A, B에게 지상권 설정 및 이전을 순차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답인 거죠. 다시 말하면 A가, 맞죠? 그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C는 B를 대의해서 설정을 청구하고 다시 뭐죠? 이전 등기를 받으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옳은 것은 2번입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 풀어볼까요?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지상권은 토지 사용권입니다. 따라서 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되지 않으므로 답은 뭐죠? 1번이 되고요. 2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고요. 지상권 양도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3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3번 문제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4번.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죠. 자, 이런 겁니다. 지금 지상권에 뭐가 설정되냐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지상권이 소멸이 되면 누구도요? 저당권자도 소멸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상권에 관한 소멸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통지를 하고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지만 지상권이 소멸된다라는 저당권자의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보시면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을은 갑의 X토지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1번 X죠. 왜요? 자유롭게 양도할 수가 있으니까요. 물론 2번이 답입니다. 왜요? 지상권은 물권이니까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니까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새로운 소유자인 을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가 없겠죠. 답은 2번이에요. 앞에 문제가 중복이네요. 5번 문제입니다. 을 소유 토지에 설정된 갑의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2년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2년분이라는 기간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2년 치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따라서 전 토지 소유자가 못 받은 돈과 현 토지 소유자가 못 받은 돈이 합산해서 2년치가 되더라도 소멸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4번. 을의 토지를 양수한 정은 갑의 을에 대한 지료 연체액을 합산하여 2년의 지료가 연체되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6번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은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기억은 X입니다. 왜냐하면 지상권은 원칙이 무상입니다. 니은번, 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갱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니은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 디귿번 X죠. 왜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2년 치하지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전 토지 소유자가 못 받은 돈과 현 토지 소유자가 못 받은 돈을 합산해서 2년 치가 되더라도 소멸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리을번입니다. 자, 리을번 보시면 채권 담보를 위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 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은요. 자, 이러한 담보 지상권이 설정되더라도 여전히 채무자인 그 토지 소유자가 사용 수익하는 겁니다. 따라서 임대를 하는 것도 소유자인 채무자가 하는 거고, 월세, 임대료를 받는 것도 소유자인 채무자가 하는 거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 그 토지를 불법 점유하더라도 임료입니다.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되고, 맞는 것은 니은 리을에서 3번이 됩니다. 7번입니다. 간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죠. 자, 2번을 보시면 법정지상권자는 그 자유지상권을 등기하여, 자, 등기하지 않아도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고요. 등기하지 않아도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뭐할수 있습니까? 대항할 수가 있으니까 등기하여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8번 문제입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건물만을 을에게 매도하고 건물 철거 등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을은 이 건물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다. 다음 설명이 틀린 거죠. 그러면 토지는 갑의 거, 건물은 뭐죠? 을의 것이고 매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지가 달라졌으니까 을은 등기 없이 간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고요. 이 건물을 누가요? 병이 양수하게 된 거죠. 이거거든요. 따라서 틀린 것은 3번. 갑이 정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을은 정에게 관습사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X. 을은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므로 토지 소유권이 정에게 양도가 되더라도 을은 등기 없는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정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9번입니다.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1번이 답이죠. 왜요? 법정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할수 없습니까?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자, 10번입니다. 제사 주제된 장남갑은 1985년 을의 토지에 허락 없이 부친의 묘를 봉본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평원 공연하게 분묘 기지를 점유하여 분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이죠. 일단 답은 4번인데 갑이 분묘 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점의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 기지권을 소멸한다. 이게 맞는 지문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현재 변경된 판례에 따른다면 분묘 기지권을 취득시한 사람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는 분치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변경된 판례이므로 5번 갑은을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지문도 일단은 맞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변경된 판례에 따른다면 애매하긴 하지만 5번도 뭐죠? 맞는 지문으로 이해하시고 변경된 판례에 따른다면 언제부터 지료를 줘야 됩니까? 청구 시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변경된 판례에 따른다면 이 문제는 4번, 5번 복수 정답으로 이해하시기 바라고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11번이 작년 문제죠. 벌써 작년에 출제가 됐습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이죠. 기억. 담보 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됐어요. 담보 지상권이죠. 피담보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맞는 지명이겠죠. 아, 틀린 걸 찾네요. 2번. 지상권자 치료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을 양도 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 양수인은 자신에 대해 연체 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디귿번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자는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맞네요. 다시 말하면 디귿이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맞는 거고, 작년에는 요 판례가 나왔다면 올해는 뭐죠? 밑에 판례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요. 옳은 것, 틀린 것은 니은 하나이기 때문에 요 문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지 여건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